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 마음 편히 출조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은 다시 채비하시면 되겠는데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인 일부 동해상을 제외하고는 출조 가능한 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반적인 낚시 지수입니다. 주말보다 한결 나아졌는데요. 대부분 보통을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 좋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가거도만 나쁨을 보이고 나머지는 보통을 보이는데요. 어디로 가셔도 무난한 해왕이지만 아쉽게도 수온이 10도 이내로 낮아서 풍성한 조가 올리기는 힘들겠습니다. 남해안은 모든 지수 보통을 보입니다. 바람도 초속 6m 이내, 파고도 0.5m 이내로 출조하기 좋은데요. 빠른 물살을 좋아하는 대상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겠습니다. 안전장비 잘 챙기셔서 쿨러 가득 채워오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중부 먼 바다에 낮부터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역시나 바람이 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울진우정과 후포는 초속 12m 이내의 강한 바람이 불어 위험하겠고요. 나머지 포인트도 안전을 위해 배낚시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좋은 포인트를 보이는 서귀포가 보이는데요. 18도 이내의 수온과 출조하기에 딱 좋은 해왕이 예상됩니다. 대상어 뱅에돔과 물때도 잘 맞아서 놓치면 아쉽겠는데요. 어복 가득한 출조 되세요.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